라이플도 막 깠다. 근데 이거는 부대원인데 또? 에이 진짜 또 부대원이야? 아, 근데 파괴대가 좀 맛있다. 스트라디? 아. 베어링 안 되고. 공호가 낫지. 연구 완료. 아, 기원가. 그렇지, 그래도 내려간다. 미안하다. 내려가. 저승사자가 도착했다. 얘를 같이 둬서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아! 아, 근데 조금 아쉽네. 몇 번째니까? 아, 테라진 아깝다. 그러면 나는 라이플이지. 페퍼 라이플이지. 라이프를 빗나갔으면 저거지. 이거 테라진 얻어가지고 가시 즉성을 얻어야지.
얘를 나중에 가치를 주는 것도 좋고 야만 정수를 주는 것도 좋고 오 미친 벌써 3성 됐네. 지원가가 그래도 좋네. 하나의 지원가 위드를 좀 해볼까 오늘? 의사가 왔습니다. 차량군이 좀 필요하나? 아니야 발톱 위드 좀 해볼까? 발톱 시너지가 4개밖에 없는데 발톱도 없잖아. 어떻게 6을 만들라는 거야? 또 얘야? 에잉 공속이 증가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투도 아니고 가시? 테라지 어림없는 소리. 맞을 거예요. 이건데. 가시 발톱을 할까 가시를 할까? 차라리 가시가 좀 낫지 않을까? 얘를 할 때는 그래도 좀 가시 직선을 조금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홀추에 공격 공허신경은 좀 좋은 선택인 것 같아. 차라리 이거를 쟤를 공호해도 될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 얘를 또 뭐로 해야 할지. 가시나 너무 약한 거 아니야?
아 너무 세다 여기 돌림판. 가지를 포기하자 그러면. 아야야 구전 필요 없어. 한번 가시나 지원가 위주 한번 해보고 저걸도 어울리는 거는 아 테라진인데 테라진은 절대 못 먹고 라이플 오로지 라이플을 먹으면 돼. 나는 라이플 위주로 먹어야 돼 지금. 라이플 못 먹어도 라이플이야. 못 먹어도 라이플. 못 먹어도 라이플! 그렇지! 못 먹어도 라이플! 그렇지! 라이플이랑 좀 어울리는 거 한번 찾아보자. 라이플에 어울리는 거는 딱 봐도 이거지. 그리고 에너지는 탄산. 캐리건이 또 나올 것 같은데? 연구 완료. 못해도 고! 못해도 고! 못해도 고! 안 돼! 못해도 고야 이 새끼들아! 아 너무 아팠다. 단단해서 이거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고. 아 너무 더럽게 아팠네. 이거 어떡하니. 크리건 내가 간다. 준비하는 게 좋을걸. 크리건을 얻었으니 문제는 약탈자인데 차라리 약탈자가 없는 걸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거를 장갑을 얘를 줘서 반반 해도 되겠대. 의사가 왔습니다. 얘를 반반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아니면 얘를 반반 주면 되겠다. 어차피 얘 진화시킬 거는 저글링 똥 몰빵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발톱 4개하고 지원가 4개면 캐릭은 2성 되면 3성 될 확률이 높잖아? 아마도? 볼 것이 많네. 라이플 하면 이거야 휴양지. 근데 가시가 좀 낫지 않을까? 못해도 가시. 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이거? 쟤 진짜 미친 거 아니야? 야 이거는 아쉽게도 얘가 너무 셌어. 얘가 너무 셌어! 아! 너무 쎄. 저글리 한 마리만 있으면 되는데, 지금. 버려. 아무튼 의사 양면이 좀 좋을 것 같아. 캐리건을 이거 한번 입자 분열기랑 조금 연계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공성포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아이템 나와보고. 일단 캐리건은 내가 조금 하는 거예요. 캐리건은 딜을 넣고 입자 분열기는 조금 아쉽긴 하고 사거리를 좀 높여가지고 그냥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캐리건이 죽고 잘. 근데는 캐리건이 잘 죽어. 캐리건을 가지를 조금 넣을까? 캐리건을 넣는 거 어떨까 저걸? 버리고 회수 작업 완료. 연구 완료. 회수 작업 완료. 지원가 나왔고 이거 잠깐만. 지원가 나왔으니까 지금 남은 거는 그거잖아. 지원가 남았으니까 그거잖아. 지원가 하나 남았으니까 하나는 그거야. 응? 빠지! 아싸 가오리! 지금 내가 필요한 거는 가지는 됐어. 지원가 발톱. 지원가 발톱. 지형과 발톱으로 한번 역전시키는 거야. 나머지 삼성 만들면 되잖아. 어, 움직여 볼까. 지형과 뱅어 불려도 지 묶어 지형과로 가. 여기다 지형과 그거. 아 지금 내가 1등이라서 한 둘 중에 하나 먹을 수 있겠는데? 지원가가 없으니까 지금 연계되는 게 아 라이플. 오 아이 진짜 저거는 못 먹어. 저거는 못 먹어. 왜냐하면 저거를 가져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나는 라이플이랑 좀 연계되는 시디라도 좀 가져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시디라가 좀 낫지 않을까. 아 잘못 다 나왔는데. 아. 회수 작업 완료. 아, 묶어. 회수 작업 완료. 장가. 잠그고 아 일단 불고물 좀 없을까? 소독해드릴게요. 일단 가망 없는 불곰 좀 없애야 하는데. 회수 작업 완료. 아 저건 안 돼. 끝.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다음 턴에 이거 두 성 나오면 불곰을 버리는 걸로 하자. 어차피 불곰 필요 없잖아. 어차피 불곰 필요 없으니까 불곰을 버리는 걸로 하자. 이거 두 성만 만들 때다나. 야 히드라이 저걸 발라놨네. 중립던. 아 이 개도 잠그는 걸 쓰였어. 회수 작업 완료. 어쩔 수 없다. 아, 매딩 하면 안 되는데. 헤라딘? 어, 라이플, 라이플. 각 좋았고. 오케이, 각 좋았고.
이것도 가시인데? 가시 누구로 하지? 하나 가시를 또 만들 수 있어. 누굴 만들지가 고민이지 지금. 울트라? 울트라 가지? 하.. 울트라 가지라..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울트라 가지 해보자. 오케이 울트라 가지! 아 가지까지 하면 지금 하나가 가지 뭐가 있지? 가지 시너지를 보자. 가시 시너지. 오 잘됐다. 히드라. 히드라가 있네. 다음에 히드라를 좀 뽑자. 근데 너무 저 힘이 세네. 야 회복을 좀 세다. 아 세다. 가지 나왔고 의사가 왔습니다. 네. 아니 얘를 없애라고. 오케이 하나 없앴는데. 아 사냥꾼이야. 돌림판. 돈 내는 놈만 할까 그냥 정수로 하자. 회수 작업 완료. 하나 완료. 장고 불려도 이제 결판 지어야 돼. 지은 건 나왔고. 오 저걸 두 번 발사하냐? 또 발사하는데 죽어. 아 저거 진짜. 안 된다. 아 테라지만 얻으면 되는데 다음 돈으로 하자. 빠세이! 그렇지. 다시 4까지 하자.
다음 턴에 하면 된다. 이달을 위해 이거 포기하자. 아이템 보자. 어? 아 맞다, 얘는 이거 여기 놔야 하는데. 연구 완료. 연구 완료. 아 괜찮아, 일환성이 좀 나을지도 몰라. 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가시 다 가시니까 너 나쁘지 않겠네. 오케이 제 후. 아 재밌었다. 하 지원가가 이렇게 좋을 리가 없는데 가끔 이렇게 운빨로 하는구나.